와, 이거 어디에요? 자,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만든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의 네, 제네시스. 맞아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만들면 전기차가 어떨지. 네, 사실 G80. G80 하면 또 제네시스의 상징적인 차량이잖아요. 맞아요. 아이오닉 네. 5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그래도 어떤 고급감에서는 그렇죠. 좀 부족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 G80 전기차 좋아한다. 살펴보실까요? 아, 네. 네. G80 전기차. 네. 외부 디자인 보시고 계신데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발견하셨나요? 지금 앞에 범퍼 디자인이 좀 다르죠? 범퍼 디자인 이쪽이? 네, 범퍼 디자인 다르고 아, 마른 거 너무 좋아하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고요. 여기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 눌러보죠. 짜잔. 충전 레벨링도 있어요. 레벨링도 있는데 네. 우리 아이오닉 5나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작네요. 네. 그렇죠? 야, 지금 보이세요? 이 안에도? 여기도 두 줄이야. 그럼 의도된 거겠죠? 네, 그렇죠. 라이트 두 줄처럼. 네. 근데 의외로 이 하단은 또 뚫려 있어요. 밑에 제일 밑에는 이제 배터리를 냉각시키기 위한 도구겠죠? 네, 예. 에어컨 컨덴서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 하단은 좀 뚫어놨네요. 뚫어놨고. 일단 외형적인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디자인은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차가 전기차다 이렇게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 램프가 네. 어? 좀 바뀌었네 아내가? 디테일이? 네. 램프가 뭔가 좀 모양이 좀 다른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안에 이거 말씀하세요. 네. 여기도 보면 마른 거예요. 마른. 아, 이 디테일 대단한 걸 발견하셨네요. 네, 그 범퍼 디자인이 좀 전반적으로 다르고 이쪽 다르고 네. 이게 막혔고 이쪽이 더 뚫려 네, 있었는데 좀 다르고. 이 에어커튼 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요거 요번에 네. 전기차 그 쿠페가 발표됐을 때 이게 은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그래서 아예 보닛에 묻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번도 기존과는 뭐 차이가 없네요. 색상은 어떻습니까? 두고 새로운 색상인데 제네시스 색상은 네, 언제 봐도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색상, 도장, 품질, 마감 다 좋아요. 도장 자체가 틀리죠? 네, 틀리죠. 가보자. 측면부터 한번 가보시죠. 측면부는 똑같아요. 측면부는 똑같은데 이제 휠. 휠이 동력 성능을 강화시켜줄. 예, 아무래도 휠이. 근데 이제 전기차인데도 휠이 예, 전기차 불판스럽진 않죠. 맞아요. 네. 근데 이 휠이 펠리세이드 VF도 클리어피 고무 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브레이크도 디스크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엄청나요. 네, 4피스톤 캘리퍼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래쪽에 서스펜션 쪽은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겠죠? 네, 서스펜션은 지금 보이는 거는 기존과 동일해요. 동일하고죠. 알루미늄 처리된 거 같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 측면부가 실제 바닥 쪽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외부로 봤을 때 크게 네, 느끼기 힘드네. 예, 네, 이게 전기차인지 그냥 일반 G80인지 예, 네, 구분이 안 갈 정도. 한번 밑에 쪽에 네. 밑에 바닥 하체 한번 고프로로 넣어줄 수 있을까요? 최초 공개. 그 정도만 그냥 한 장만 넣어주시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 막혀 있고 언더커버가 검은색이 없네요. 네. 그 겉에서 보기에도 커버 자체가 이제. 요 전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네. 보이죠. 전기 때도 보면 알루미늄 이렇게 보이고 있지. 고관장님이 이렇게 열리라고 계시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서스펜션. 후면부도 봅시다. 네, 후면부도 좀 라인이 달라진 것 같아요. 램프 평소에 다른가요? 저 안에 라인이? 아닌가 말씀하셨듯이 그 네. 작은 디테일 때문에 굳이 보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덕분에 좀 더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얄쌍한 느낌인가? 라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외형적으로는 비슷한데 외형적으로는 가장 큰 특징은 마른 목골에 요 부분이죠. 머플러들이 없어졌네요. 굉장히 좀 좁죠? 좋은데 무슨 볼록 태어났어요? 지금 이게 뭐지? 커버가 있는데 와. 커버 안쪽으로 이제 저기 EV 관련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좀 공간들이 필요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요 밑에도 보시면 트렁크 공간은 이제 좀 많이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트렁크 공간 네. 많이 조금. 근데 일단 가시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왜 우리 트렁크에 네. LPG 탱크 있던 차량이 있었죠? LPG 탱크? 어, 그래요. 택시. 응.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덜 하긴 한데, 네. 분명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은 또, 네, 구매자들께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좋기는 해요. 근데 G80답게 확실히 이런 데 안쪽 마감세라든가. 와, 그쵸. 네. 어디 하나 뭐, 허술하게 해놓을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또 칭찬이 되죠. 굉장히 좋고요. 이런데 뭐 안쪽에 철판이 나오고 보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마감 잘 해놨고요. 제네시스라는 이름답게 마감 처리를 잘 해놨네요. 해놨고, 아, 그 루프에 솔라 패널인가요? 아, 솔라 패널, 솔라 루프가 되어 있네요. 루프에 이게 사실 효용성은 낮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라도 끌어올려야 이 무거운 차를 아무래도 좀 주행거리를 좀 더 올리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근데 이거는 11kW급 완속 충전기인데요. 완속이요, 예. 네네. 이게 홈 충전기로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아, 홈이라고요? 네. 그러면 즉 가정용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보면은 이런 구리색 같은 게 제네시스 네, 고유의 색상인데 이런 걸 입혀서 좀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집에 이런 거 하나씩 갖다 놓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정용으로 나온 거구나. 네. 이게 9시간 정도 충전하게 되면은 네. 10%에서 이제 100% 완충이 되고요. 9시간이면 100%까지 완속이 됩니다. 네. 90% 정도 충전이 되는 거죠. 10%에서요? 네, 10%에서 네. 100%. 네. 이제 주행 거리가 427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네네. 서울역에서 부산역 이동 가능한 아, 가장 궁금한 부분이 본인이신데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어떻게 다를까?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 트렁크는 아니겠죠? 엔진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게 모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프렁크를 포함한 공간적인 여유는 거의 없네요. 네, 공간적인 여유는 이 덩치를 또 원활한 출력과 이런 거 성능을 내려고 그러면 모터 사이즈도 굉장히 커야 될 테고 감속기 사이즈도 커져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뭐 기존 차대는 기존 거랑 뭐 비슷해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렇죠? 동일한 것 같고. 그런데 커버 하나에도 제네시스 각인해서 맞춰놓고. 아, 제네시스야? 네, 이런 부분 당연히. 이런 커버를 컬러를 넣어놨지. 딱 봐도 안에는 현란하기도 하고요. 좋아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전기차 탈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아니, 이렇게 고급스럽다면. 왜냐면 지금까지의 전기차들 중에서 고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네요. 그러게요. 아이오닉 5나 EV6와는 확실히 다르네. 고급감 부분이나 마감 처리 소재 부분들은 이 정도 돼야죠.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처음에 제네시스가 공개가 되고 나서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백이면요. 근데 참 차를 보기 전에 미리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약간 네, 맞아요. 실제로 봐야 정확하죠. 나오고 나서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네. 지금 솔직히 제네시스를 까는 분들이 없잖아요, 차로. 없죠. 디자인적으로는 뭐 정말 대단하죠.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앉아보시죠. 네. 헤드룸이나 공간은 어떠세요? 하도 많이 앉아보시니까. 헤드룸이 솔라루프 때문에 좀 낮아졌나? 근데 제가 지금 180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간섭은 안 돼요. 그렇죠. 살짝 솔라루프 때문에 살짝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솔라루프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에 준하는 약간 좀 공간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텔레스코피의 전동시 참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뭐 계기판도 화질이 요새 뭐 다 디지털 계기판이지만 특히 이 G80 제네시스 라인업의 계기판의 화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선명하죠. 네. 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TV를 우리가 같은 뭐 25인치라도 맞아. 등급에 따라서 다르듯이
그리고 이게 3D 화면이 조금 어지럽긴 한데 네.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맑은 물 같은 낮에 햇볕 쨍할 때도 얘를 운전해 보면 굉장히 좀 신성이 좋아요. 그때 딱 아 이게 좋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디자인 뭐 이런 건 비슷해요. 기존 G80과 비슷하고. 그럼 전기차 관련 콘텐츠 네. 부분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확실히 좀 미래지향적이에요. 뭔가 3D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디자인을 새롭게 네. 한 것 같아요. 제니스만의 그냥 깔끔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 솔라루프 총 누적 발전량 차를 네. 주차를 많이 하는데 야외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사실 효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소나타 때도 뭐 말이 많았고 네. 다른 콘텐츠도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소 전력 소비 예. 위에부터 한번 연비 이력 와 이게 차계부가 들어와 있네. 네, 차계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화면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뭔가 다 좋다. 담고 있어요. 다 담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더맨 이거 좋은데 내 차의 배터리 상태. 배터리 상태는 이게 보니까 427km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오닉이 405km 정도 했으니까 네. 한 약 22km 정도 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얘는 G80 제네시스의 고급감과 감성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400km 이상이라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급이 다른 거니까. 네.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앱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동일하게 쓰고 있네. 네, 이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차량은 제네시스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휠 디자인까지 보면 그러네. 굉장히 디테일을 맞췄어요. 그러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네요. 네. 터치 반응이나 뭐 이런 거 뭐 굳이 이건 기존에도 뭐 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조기 요거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맞아요. 깔끔하고 동일하고 이 느낌도 굉장히 질감도 좋고요. 고급스럽고 확실히 좀 이게 이 손이 닿아서 이렇게 조작이 돼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질감도 좋고요. 느낌이 다르죠. 네. 어떻게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돌리거나 이 묵직함이나 네. 그리고 버튼에서 오는 피드백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 요 콘솔 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부분들 굉장히 느낌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지금 앉아서 찍고 있는데 네. 시트 장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느낌도 네. 네. 굉장히 좋아요. 이걸 한번 운전해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직 뭐 할 수 없으니 2월도 한번 이동해 보시죠. 자, 2월도 한번 앉아 보시죠. 네, 2월. 850 2열 시트도 한번 제가 먼저 들어가기 네. 전에 한번 살펴보고 2열 시트 이 배터리가 밑에 있어서 2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바닥이 올라왔어요. 뭔가 정말로 이게, 바닥이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이게 뻗어서 여기를 닿아야 되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닥이 좀 굉장히 올라왔어요. 좀 뒤에가 그렇게 이 허벅지 밑에가 다 잡아주는 게 이게 제니스 차량만의 특징인데 없어요. 안 돼요. 밑에가 뜨네요. 그리고 이게 안 들어가요. 시트 포지션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네, 많이 올라왔고 발공간은 저는 G70이 생각하는데 확실히 낮네요. 네, 좀 확실히 낮아요. 그래서 2열은 좀 저같이 덩치 큰 사람들 말고 뭐 무릎 공간은 이렇게 있는데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그쵸, 발 허벅지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아쉬운 게 좀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모니터도 작기는 한데 굉장히 좀 만듦새가 유격도 없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쵸, 고급감 쩔죠. 이거 뭐 2열의 이 센터 조정하는 것들도 다 여기도 똑같은 질감에 이런 것들도 다 좋고요. 아마 어느 분이라고 하셔도 이 차량이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얘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크게 그 차이를 디자인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제네시스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문을 닫아보면 네. 그 피드백이 와 달라. 바로 오죠. 그쵸? 네, 바로 오죠.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쉽게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네. 힌지 부분. 네, 힌지 부분이 굉장히 좀 두껍고 뭔가 봐도 딱 탄탄해 보이고 그 뭐 절삭 가공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런 것도 다르고 그리고 여기 문 제가 살짝 닫아볼 테니까 네. 여기 문 철판의 엣지 라인 한번 보실래요? 네네.
엣지 라인이 좀 두껍습니다. 얘는 그래요. 국산차지만 거의 수입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은 타보면 확실히 좀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를 때는 네. 뭐 철판의 두께가 얇다 이렇게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이 다르죠. 똑같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유리의 두께도 굉장히 좀 두꺼운 편입니다. 아, 두께가 다르네요. 네, 두께가 확실히 국산 차량하고는 그러니까 일반 차량하고는 좀 맞아요. 다르죠. 현대차의 이중접합 네. 유리하고 또 느낌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썬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살짝 그린톤이 돌죠. 네, 솔라 코팅도 좋은 게 돼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제네시스답죠. 네. 센터 터널? 요런 센터 터널을 보시면 올라왔네. 굉장히 얘가 조금밖에 안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네. 요즘 센터 터널이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와 있는 것 같죠. 밑에는 그쵸. 네. 밑에 바닥 쪽은 그랬는데 근데 이제 바닥이 네. 워낙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G80 가솔린을 타보면 이게 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중간 이 바닥 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센터 터널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네요. 보이는데 또 저쪽 그 네. 콘솔 1열 콘솔 뒤를 보니까 네 많이 올라왔죠. 차이를 느낄 수 있네요. 2열은 이 바닥이 좀 높은 관계로 좀 뭐 시트가 좋기는 한데 근데 좀 2열은 앞에 시트를 좀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올려주던가. 발이 발 신발이 앞쪽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안 들어가요. 이 여유로운 공간 자체가 마치 그러니까 약간 불편한 느낌이 허벅지가 있네요. 허벅지가 이제 뜨니까 허벅지가 여기 뜨니까 근데 좀 네. 이 시트의 형상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좋죠. 네, 그 시트를 활용을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G80 전기차 처음 보셨는데 네. 실제 소감 어떠셨어요? 이 정도 사양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라 그러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아이오닉5나 EV6를 보고요. 고급감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격 때문에 적어도 소나타 이상 그랜저를 기대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G80 전기차 역시 다르네요. 네, 확실히 제네시스가 만들면 전기차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에 시승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승이 있다면 네. 아이오닉5와 탔던 걸 기억하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열린 감사합니다. 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